선수가 아 로스네오레스예요. 일단은 강동프릭스가 미라마에서 지표가 현재 2위거든요. 1위가 UFP입니다. 근데 이런 스타트라면 UFP가 초반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코드마르코 선수의 그 폼이 너무 좋아서 오, MG3. 어? 잠깐만, MG3? 광동이잖아요. MG3? 오. 살루투? 네. 오. 들어가서 장비를 3렙으로 좀 바꿉니다. 네. 전기톱을 들어요. 오~ 좋습니다. 오, 이거 칠탄도 많이 챙겨놨는데 드라군오프를 들었다는 거 오늘 이거? 나를 잡았다는 네, 거예요. 네. 오 린슌 PWS에서 보여줬었던 그 살로트의 MG3가 한번 네. 오 파토니스 기절! 이런 게 위험한 부분이었거든요. 시작됐습니다. 파토니스가 지금 가장 먼저 떨어졌어요. 오호 64명 중에 네. 네. 가장 먼저 좀 1등으로 지금 여기서 아웃됐습니다. 아 역시 우승보를 딱 네.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일찌감치 싸움을 거는 거 아닌가요, 어센드? 이게 템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야, 이거는 어센드가 본인들이 늦게 들어온 걸 약간 간과한 것 같아요. 네. 네, 굳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거 단차를 템바도 돌게 된다면 트위스티드 마인저에게 각이 나와서 자, 박스디에이트 맞아요? 네, 숨어있어요. 박스디에 왼쪽, 야, 왼쪽, 저, 왼쪽! 자, 파워! 잡아내보세요. 끝났어요. 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센드가 더 크게 돌아서 자리를 잡는 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아쉬운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이 위치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광동이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근데 살로트까지 빼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위치가 아니라 도로 쪽에 딱 붙어있는 그런 위치라서 자, 일격에 한두 명 정도 잘라내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자, 금액! 자, 하나 죽었고, 하나 끊었고, 그리고 사루스까지 올라왔어요. 네, 패트릭 포드의 재강량을 잡았습니다! 네, 네. 자, 줄 차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도 잡아야죠. 자, 던져주고, 던져주고, 여기서 하나 지금 찍어줘, 분이 빌려주는데요! 네, 유리광, 괄호 잡아야죠! 잡아야죠! 보내버려야죠! 좋아요! 자, 마이너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혀 찍고. 기다리지 않고 마중을 나가서 했기 때문에 먼저 때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자, 위에서 빈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착하게 네. FW 와요. 자, FW의 식색 선수가 뒤를 와우. 치면서 쏠 수 있다는 그 각을 통케이 선수가 줬거든요. 이거 패티링으로도 네. 못 빠져나갑니다. 네. 자, 같이 그 마잉룽 선수 이제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죠. 밍 선수는 기저 중이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좀 더 올라가서 마잉룽을 정리하려고 하면 케르베루스에게 각이 열리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골 바깥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딱 이 위치까지만 고정해서 쓰는 게 좋아요. 자, 네. 캐르베로스랑 지금 여러 팀들 FW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심! 자, 이마스, 이마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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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자, 위빙, 위빙!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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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살아요? 야! 자, 이거 살아요? 그럼 기가 막혔습니다. 히바스 다른 쪽 봐야죠. 예! 그리고 지금 헤븐 선수가 혼자서 헤더 선수가 혼자서 벽돌공을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자, 여기서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한 스텝 빼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한번 기다려보는 네.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러 팀들이 좀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최대한 좀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기절이 올라오는 순간 FW나 케르베로스가 이쪽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기 때문에 네. 그걸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엄청난 무빙으로 지금 여기서 인원 유지가 되고 있는 광동이고 자, 템바도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더 익스팬더 브레이크. 그렇죠. 자, 느껴야 돼요. 어! 서클 위로 가세요. 위로 가세요. 위로 가세요. 위로 가세요. 벽돌 건물의 유일한 약점은 비상호출에 약하다는 거예요. 예, 옥상 올라가 버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가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 포탑 360도. 네. 나중에 치킨각은 나중에 생각하고 네. 일단 복귀하는 거 어떨까요? 약간 위험해 보여요. 지금 어, 그거 보고 있어서 자기장을 좀 태우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죠. 네. 어, 하카토리. 야, 트위스 마인지그 첫 번째 매치부터 좀 위기가 크게 오는데요? 아니, 내려가서. 네, 네. 아니, 이게 가장 많은 점수를 얻고 지금 그룹 스테이지에서 파이널로 왔는데요. 네. 아, 물론 이제 PGS4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트위스트 마인즈에게 다시 한번 그랜드 파이널의 저주의 신이 네. 달라붙었어요. 매번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매번 우승한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표상 네,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저녁 먹고 네, 그다음에 뭐 야식 챙겨 먹어야죠. 네. 돌아와야죠, 그렇죠. 좋아요. 자, 광동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중앙 쪽이에요. 들어가면서 이제 4인 유지 한 곳에서 아예 수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케르베로스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돌리면서 FW를 격파시키고 아까 전에 그 헤븐과 살루트가 있었던 그 위치로 들어갈 계획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동 프릭스는 이제 외곽 쪽에서 스며드는 소닉스 혹은 외곽 쪽에서 맞붙는 그 구도를 보고 킬로그 체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UAP도 TDT가 이제 밀로 올라오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수비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싸움이 좀 일찍 일어난다면 그 싸움에 젠지가 개입할 수 있어요. 디펙스 네. 예, 살아나는데요. 지금 4킬까지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중장거리에서 재미를 좀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이쪽은 싸움을 피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라서 최대한 뭐 익스펜더블, TSM, 그 이터널 파이어의 싸움을 나비는 이용해야죠. 자, 양각이에요. TSM이 쿨탄 던지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에노! 와! 자, 도미 잡아냈어요. 진짜 TSM은 경기력이 더 좋아졌어요. 네, 제 깔끔하게 끌어내면서 이런 보조까지 하고 있고 룬턴 바로 정리! 빠르게 격파했어요. 자, 그리고 어? 아래쪽으로 도망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되나요? 스파킹 그래? 선수가 약간 위치가 애매하지 않나. 자, 빨리 일어났으면 젠지가 소리를 좀 죽이면서 스며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퍼스트가? 아, 디펙스 에피스도. 네. 들어가서 한 명. 그리고 발포가 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광동 프릭스에게 계속된 호재예요. 외곽 쪽에서 싸워준다? 그럼 출장도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수류탄 들고 지금 나비가 네. 계속해서. 자, 다만 그 출장 나가는 타이밍에 UAP에게 저격당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싸움. UAP가 지금 왼쪽 각을 보게 된다면 광동도 기절시킬 수 있는 네. 포지션이거든요. 자, 여기 두 명 기절. 아니, 스파킹이 다 쓸어담는데요? 네, 예. 들어 세 명까지 끌어냅니까, 지금 이번에? 디펙스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신용경기 디펙스가 MG3 들고 진짜 믹서기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갈아버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소닉스 처리하면서 광동 프릭스 출장 제대로 나갔죠? 자, 와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고 젠지는 아웃됐습니다. 자, 게다가 위쪽에서 캐르베르스와 FW가 격하게 싸우는 바람에 온전하게 스쿼드를 유지할 수 있는 광동? 그리고 네. UAP와 TDT가 싸움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네. 광동치킨 소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회할 수 있는 각이 있나 없나 싶는데 그게 없어요. 네. 차량 탑승해서 들어간다? 그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서클 쪽으로. UAP는 한 발 더 뒤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발목 벗기면 우리 치킨 못 먹는다. 네. TDT에게 압박만 주고 저쪽으로 가라. 그냥 동성강제 있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네. 단차 쓰면서 구도를 단순하게 만들고 이쪽을 밀어야만 본인들이 회전각을 더 볼 수 있으니까요. 캐러버스 현재 4킬. 와인 커드 선수가 지금 자,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TDT 암습하는 거. 네. 헤븐 살아와야 돼요. 네, 헤븐이 헤븐이 여기서 끊기면 모든 게 망가지거든요. 네. 자, 돌아서. 알았어요. 헤븐도 알았고. 네, 헤븐 하나. MVP. 헤븐 둘. 자, 그래도 팀에게 있어서는 둘 데려가요. 네. 인원을 좀 줄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사... 둘. 안 당하나요, 이거? 살리면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쏴주고 있어요. 아, 헤더 선수의 그 각이 미묘해서 아, 뒤쪽에 있는 그 컨테이너의 그 인원을 화키를 치지 못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자, 들어오는 거. 아니, 이거 그냥 밀고 오는데요. 자, 사르트가 있겠습니다. 갈아버려야 돼요, 그냥! 점수가 더 넣어야죠. 예! 자, 정리탄 제거해야죠. 수류탄 조심. 자, 던져주고 위로. 자, 뿌려놓고 비오게 만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그렇죠. 자, 그렇죠. 릴고스트 사자왕이 네. 지옥결 한번 물어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17게이밍도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 라인을 밀어내면서 본인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힘을 적절하게 주긴 줘야 되거든요. 네. 자, 광동 님 기저 중인 상황인데 지금 들어가 살리고 있어요. 자, 설마 이거 골 쪽으로 찌를 생각인가요? 17게이밍? 잘 해놨어요.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연막다리 좀 주원 선수님 노리고 있어요. 예, 연막다리 좀 이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헤더 체력 절반. 여기서 지금 숨어서 우선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밀고스테 진짜 너무 잘해요. 예. 밍밍이 쏙! 쏙! 디펙스 남아있어요. 히바스까지! 캐러베러스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윗각은 정리가 됐으니까 일단 인서클까지 봐야죠. 자, UAP가 네, 좀 때려줘야 되는데 네. 전력이 좋아요! 헤더! 좋아요, 헤더! 자, 하나씩 천천히! 자, 점수 좀 올리고 예. 하나씩 하나 뺏겼어요. 자, 보급 상자도 먹은 것 같은데요. 연막탄 그래. 한두 개 뿌리고 나서 TDT 못 들어오게 각을 잘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밍밍이 네. 한 명 더 기절. 그렇죠? 자, 여기서 복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광동도 헤더가 자,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살리면서 일단 세 명은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6대 4 느낌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17게이밍 광동 프릭스 연합.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장 좀 온전한 스쿼드인 UAP를 공략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야죠. 자, 그리고 릴고스트가 도보로 샤오베이와 함께 날카로운 각을 보는데요. UAP 격침시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플레이에 특화되어 있는 게 릴고스트예요. 진짜 어려운 상황의 치킨각도 릴고스트가 풀어내면서 잡아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압박해줍니다. 헬멧 날렸고. 얘기하는 거죠, 살로트가. 릴고스트 네. 듣고 있지? 내가 지금 같이.
야 준비됐지? 이런 주원이에요. 주원. 이거 알고 있어요? 네. 자 이거 조심. 자 수류탄. 잘했어. 깔끔해요. 인서클을 다시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막탄을 좀 세심하게 뿌려주면서 지원 사격을 빵빵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뉴해피의 제 양쪽으로 공격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찍게이밍 브릭스에게 연막탄이 많이 없거든요. 네. 자 하나하나 와, 잘 풀어주고 있긴 해요. 자 한 명씩 기절 나왔어요. 포탑을 빵빵하게. 이러면 17게이밍도 살포시 더 들어올 수 있죠. 자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규민이에요. 규민 선수의 규민이에요. 자 떨어져. 좋아요. 자 이거 조금만 더. 기절까지는 안 됐습니다. 자 연막이 없어서 이상 버틸려면 계속 기절. 네, 샤오베이까지. 아 샤오베이가 풀어졌어요. 릴고스도 왔습니다. 온도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 교민 좀 달려두고 있는. 아니 해독까지. 자 해독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자 바로 누워버리죠. 난 맞아보세요. 유해피가 먼저 잡아야겠는데요. 자 난 선생님 당했어요. 네 난 지키러 왔죠. 자 연막 연막 하나 있나요? M79라도? 네 여기 다 찍었어요. 킬스틸 하려고. 네, 자 들어와서 지금 이 살루트 선수 기절 중인 상황이고 자, 헤더 선수님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을 올려야 되는데 아 여기 확실 났어요. 네, 연막이 없다 보니 근데 이거는 수류탄 자 검사 중에 나와서 데미지 많이 입었어요. TDT를 킬리아카이. 야야야 싹스로.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지키죠. 네. 열두 발밖에 없어서 추가 파밍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자 지금 혼자 남았어요. 자 브렉스 선수가 옵니다. 예 브렉스가 좀 정리하기 위한 그 준비를. 자 주원에게 많은 게 걸려 있어요. 잠깐만요 브렉스 이거 없어요, 없어요. 맨손? 어? 이거 맨손인데 맨발인데요? 아니 뭐 주먹으로 때려. 맨발에 브렉스. 멤브렉스 잠깐만요. 이러면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다 살릴 수 있죠. 아니 브렉스 선수가 전 총 들고 뛰어온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아 그냥 우선 와 이게 어떻게든 막 주먹국으로 드립 받고 나서 비비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러면 어센들은 시작과 동시에 지금 두 개 매치가 거의 그냥 날아갔어요. 네. 야인 시대를 하려고 했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이게 막 진짜 성공했으면 브렉스코 선수 입장에서는 팀을 뭐 살려주면서 또 점수도 많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서 삼군조사 나왔다가 익스펜더블의 네. 정신적인 지주. 네. 예, 델리모 선수님 모습이고 패트릭 고로드 여기서 극적으로 그룹 스테이지에서 마지막 내 경기 잘 풀어나가면서 올라왔는데요. 와우. 자 기다리고 있어 서머. 땡큐인데요. 오늘 서머가 책사가 오늘 네. 예, 여러 기가 막힌데요. 예, 여러 태 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떨어지는 위 에더. 자 같이 노리고 있어요. 네, 렉스까지 불러내서 예, 통케이 일격에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 덜어내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는 같이 돌아서 오고 있어요. 아니면 같이 차태. 자 여기. 와요. 예. 예, 확킬. 자 이 정보 좋아요. 확킬. 많이 때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쓰러지죠. 반대편에서 다가오고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렉스는 합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넓게. 근데 이거 약간 욕심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렉스 이거 욕심이에요. 네. 아니 FW가 이 근처에서 화킬을 시켰으면 근처에 아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서쪽? 저지대 서클 완성됐고 17게이밍이 머무르고 있는 그 구덩이는 선착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광동 가는 길? 자 이거 한번 뺏어내나요? 광동이 자, 지금 지르고 있거든요? 자 해보님 쓰러졌어요. 저는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한번 더 버텨야 되는데 네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제2의 구덩이 쪽으로 골짜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한 명씩 잃었습니다. 세 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유지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선택이 어떨까 싶었는데 소닉스가 네. 놔주진 않네요. 네. 자 바로 화킬까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소닉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내줄 리가 없죠. 네. 한 명 지금 잡아내고 1킬 기록하고 있는 패트릭 코로드. 야 그리고 나비는 용감한데요?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나비의 돌진과 어센드의 킬로그가 올라왔을 때 이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이란 걸 확인했는데 좋아요! 패트클래스! 자 이거 이사하는 계획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진짜 월드클래스 오더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사고 발생했고 지금 광동의 움직임들 조금 더 그리고 재밌는 건 익스펜더블도 이쪽 싸움이 일어나니까 네, 광동 움직여요. 이사를 지금 하는 팀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광동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익스펜더블도 지금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익스펜더블 짜르면서 네,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공들이니까 예 빈티 때자 이거 가자. 헤더
좋아요. 한집 주세요. 아니 이거 진짜 내놔. 이거 진짜 월드클래스 판단이에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판도를 완벽하게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헤더는 기저죠. 지켜야 됩니다.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이렇게 가져와야죠. 아니 집 내놔. 이 판단 진짜 귀신 같은 판단입니다. 네. 자, 기면 벽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못 버티는 자리예요. 자,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캐르베로스. 자, 외곽 쪽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그 처절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외곽 쪽에서 많이들 얻어맞고 있고 소닉스가 캐르베로스의 그 킨도그를 이용해서 인서클을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흑길 쪽에 쓸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긴 해요. 네. 시간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자, 소닉스와 TSM. 아, 지금 난타전이에요. 인서클 하는 팀들은 예. 난타전인데. 네. 아니 그리고 UMP가 오늘 교전에서 힘을 못 써요. 얻어 맞고 있죠 지금. 예,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히마스룸 들어가서 지금 정리해주고 있고요. 아, 근데 히마스 진짜 괴물이네요. 그래. 야, 그냥 스치면 다 기절이에요.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차지한 광동 프릭스와 어센드 나비 제외하고는 다 싸워야 돼요.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군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지는 우리가 지킨다 느낌으로. 아, 그리고 밍밍 17게이밍 대밍 유지 중. 아, 이게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뒤에서 AZ가 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오! 와. 그렇죠! AZ가 변수를 만들었고 네. 밍밍이 앞에서 쳐줘야 돼요. 자, 위에서 리드본 또 바로 나 밍밍이 쳐줬어요! 자, 자, 그렇죠! 샤오디디 샤오디디 템바가 저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밍밍도 함부로 막 이렇게 춤추기가 네. 힘들었던 그런 위치였고 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위험하죠, 위험하죠. 자, 밍밍 빠지고 있습니다. 샤오디디 바위 쪽에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트 위로 위로 위로. 아! 그리고 템바도 트위스트 마인즈와의 싸움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들어가서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우측으로 해서 저지대 쪽으로 네. 그렇죠. 스파키 선수 네.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깎아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싸움에 개입할 수 있는 빌드업 좋습니다. 서리스도. 네. 자, 지금 좀 들어가고 있고 좀 외곽 쪽에서는 여기선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자, 네. 그리고 케르베로스가 이렇게 지금 FW에게 막고 있다면 소닉스는 역회전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네. 테스트 마인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많이 상했는데요. 자, 남은 선수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기자 나왔고요. 바툴린스가 좀 끈기가 있고 변수를 만드는 선수라고 하지만 네. 오늘은 완전히 쳤어요. 아, 좋은데요, 예. 오늘? 자, 끌어내고 있어요. 풀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 네. 밀 거예요. 네. 밀밀밀이라고 하죠. 능선을 밀면서 밀면서 결국엔 77 선수가 있는 곳까지 다이렉트로 밀 거예요. 밍밍! 여기는 밍밍밍인데요? 밍밍! 여기 밍밍밍인데요? 오! 수지요? 자, 루언 선수도 남아있거든요. 예예. 또 지금 봐주고 있고 여기서 이어주고 있는데요. 자, 밀밀밀 안 되죠? 장장이 보고 있으니까. 네. 와, 파워파워도 진짜 공격력이 무려 오를 대로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소리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17게이밍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또 지금 상위권 기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3명의 선수가 남아있고 지금 현재 추가 킬까지 기록하면서 27점. 게다가 이쪽에서 기절이 올라오면 17게이밍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번 더 뒤를 때릴 수 있죠. 네. 템바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77이 옵니다. 예. 소닉스 무너졌고요. 위치 체크하고 수류탄. 다른 팀들이 개입이 수지요. 없으니까요. 어? 아니, 이건 약간 트레이드. 샤오디디. 한 명씩 지금 주고받고 여기 두 명 남았어요. 자, 여기에서 살리고 나서 해도 되죠. 샤오베이가 때려주고 있어서 서류탄 두 개 있어요. 그거 믿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터져있는데 오, 총총 일단 피했어요. 수진 쪽으로 둘 와요, 둘 뭉칩니다. 차 뒤로 보는 거 아닌가요? 오, 데미지 샤오베이 던져주고 자, 여기 체력 빠졌어요, 샤오디디. 오, 근데 이거 살리고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오, 야, 자꾸 자, 1대1이에요. 자, 이제 한 명씩 남았어요. 확해 찍고 린슌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린슌 도망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어쨌든 광동 픽스가 세 차장으로 먼저 세 명이 다 몽땅 들어가 버리면은 자, 데미지 들어갔고 지금 여기 하나 해도 상대도 안쪽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위에서, 오, 린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뺏어 먹어요. 지금은 인서...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지금은 인서클 공간 차지하고 저 집에 누가 몇 명이 남았는지 체크해가지고 네. 완벽하게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예배당을 뺏게 된다면 남북전쟁이 가능해요. 네, 네. 아, 그리고 옆집에 살고 계신 이츠크리스 선생님은 네. 잠깐 좀 주무시고 계시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약간 있어서. 낮잠 네. 자, 정리하러 갔어요. 살로트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웰컴 수탄 조심 네, 오, 조금 넣어주면서 조심 헤더! 조심 자, 넘어가서 나이스, 야, 여기 요! 자, 헤더! 자, 이츠크리스 선생님이 네. 옆집에서 지금 잠깐 주무셨어요. 안부를 물어볼 예, 예. 수가 네. 없는 네. 시기예요. 네. 그냥 한번 예. 방문 인사를 드리려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한번 잘 계시나 예, 예, 예. 그런 생각 해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자 위에서 워스튜 자 이거는 네, 다 살렸어요? 서클의 위치를 계산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 서클의 면적을 봐야지 점수 일찍 와요 이렇게 일찍 야야야 사이가 들고 사이가, 사이가 들고 있는데요? 아 사이가 들고 오셨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글쎄 어 집에만 있다면 네 입구 쪽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안합니다 네. 사이가 들고 아, 좀 더 빠른 소통이 필요했었나 싶긴 한데 네. 아, 변수 먼저 정리하러 가요? 어? 이츠크리스를? 네 근데 이 선생님 이 선생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집에 전기통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와와와와와 오! 누워 계셔 자, 여기서 여기 와! 야, 이츠크리스! 와, 선생님! 대가 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나 혼자 있는데 왜 건드냐고 진짜 집에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산다 2대1이에요 그래서 아, 왜 자꾸 날 부르냐고 집에 있고 싶은데 약간 배달 사고 난 것 같기도 해요. 17 게이밍 코앞에 왔는데 옆집으로 아, 그렇죠.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드세요. 나오나요 어, 지금? 그래서 킬 안 주고 끝내는 선택을 하나요? 아, 근데 이거 한번 해볼만 한데요. 샤오디디의 그 아, 그래. 아, 아, 캐리메라스 e스포츠! 야 이거 이츠크리스가 배달을 17 게임으로 갔다가 바로 바꿔주면서요. 예. 캐리메라스에게 치킨을 선물했어요. 선수는 총 가져갑니다. 오! 오! 자 고득 걸렸습니다. 팰리스? 팰리스에 지금 고득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광동 입장에서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식색이랑 통키가 넘어오고 있어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네, 아 이거 그냥 오나요? 너무 안일하게 들어. 아니, 아니 그냥 들어오나요? 아니, 어, 이 아니 크리스 선생님이 돼요? 아 이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돼요. 네 이거 걸리면은 나만 하지 못합니다. 네. 이거 네. 최강의 팀도 좀 나만 하지 못해요. 네, 이게 FW 신뢰가 좀 무너지는 그런 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긴 한데 이거 조심하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기 돼요. 위치였었는데. 아,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다시 한번 솔루션을 좀 제시하러 왔는데요. 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위치는 읽혔거든요. 네. 아하. 근데 이거 후발대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익스펜더블이 잡으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잠수교 쪽이라서요. 제가 끊어냈습니다. 흑해까지 찍고요. 잠수교 쪽이라서 정직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함부로 예, 다가오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대신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머리를 찍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양동 작전인가요? 어, 위쪽에서 찍고 아래쪽에서 후발대가 들어가서 한 번 더 흔들어주겠다. 네. 다리 지금 밑쪽, 하카토리가 좀 있고 지금 위에는 탐부 선수가 있습니다. 자, 탐부가 중요할 남았거든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흔들어줘야 그 잠수교 러쉬가 가능하거든요. 네, 뒤에서 지금 노립니까, 탐부? 어, 못 살렸어요, 그리고. 탐부. 자, 뒤를 보고 있어요. 탐부! 자, 탐부, 탐부. 어 이거 지금 차량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체크가 안 된 것 같죠? 네. 지금 남은 선수 돌입니다. 정호 선수가 때려주고는 있는데 본인도 위험하죠? 네. 바텀에서 잡아내고 있어요. 트위스트 마인즈 추가 득점. 야 이거는 엑스레프트의 부재였지만 파이널 스테이지에 오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약간 전면전에서 승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소닉스가 설마 트위스 마인즈 머리 위쪽으로 떨어지나요? 그쪽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위에서 좀 떨어지는 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고요! 그냥 리플레이군요. 위에 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내려와서 여기 루칩 당하는 바이스타트 끌어냈어요. 트위스 마인즈 부활! 위에서도 이기고 아래에서도 이기고 네. 순식간에 끊어내면서 여기 추가 7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소닉스 이건 좀 아쉬운 판단이긴 해요. 끊어진 다리 이동도 있긴 한데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빠르게 터미널 공산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자 여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TDT 입장에서는 대비가 덜 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전통적으로 지붕 타는 곳이거든요. 네. 지붕을 타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팀들이 이쪽으로 와요. 근데 어? 늦게 들어왔다? 맞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기절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템바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긴 하거든요. 총총이 두 번째 기절이라. 야, 예, 예, 예. DDT는 아쉽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됐어요. 네, 늦게 들어갔는데 이쪽을 트라이한다? 아, 이게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 반대편을 보면서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밭이 정보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지대라서. 어센트 클럽. 조기에 정리하는 그림 좋습니다. 10집 네, 게이밍 정리해 주세요. 안쪽에 있어요 지금. 골인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아까 전처럼 좀 일격을 네. 가나요 지금 여기서? 오! 야, 크리스 블랙스카! 아니 영화 시즌 2 찍는데요? 또 잠자는 킬러를 네. 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킬러. 네. 아.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리고 17게이밍은 이치 크리스 울렁증 생기겠어요. 그렇죠. 네. 또 너니? 네. 아니 어센드의 능선을 노리는 건가요? 귀신은 쪽 박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쪽이 실수 있는 자리니까. 자자자자자 천천히. 자 박격포 또 나와요. 날아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브렉스가 좀 쏴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아이고. 어센드가 좀 계속. 어센드 너무 잘하는데요. 아이 브렉스 고형님 저 오래 봤잖아요. 아이 그래서 뚫려서 쓰러졌어요 혼자요. 한 600m 이상의 저격을 맞은 것 같은데요. 아 카르베로스에게 물렸습니다. 서클 위쪽. 자 재긴 했는데. 힘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야, 뭐야? 저 장면 중요해요. 그러면 출장까지 가야 돼요. 조착. 네. 네. 출장까지 가서 여기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의 승률은 젠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명이 없는 상황이라서 뻔한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동은 출장 갑니다. 좋아요. 끌어모으라고 서클도. 빠른 타이밍에 찔러버려야 돼요. 예. 이번 매치 치킨까지 갑니다. 게다가 도착하고 있어요. 광동. 전 매치 복수열전도 해야죠. 어디서 이터널 파이어가 코드마르코 얘기? 불질러버렸는데요. 거기다가 UMP까지 다 밀고 있어요. 아니 코드마르코 올킬한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일을 내는데요. 트위스트 마인즈의 악몽이 됐어요. 역시 기적의 예측가. 네. 자, 지켜보고 있는 코드마르코가 역시 대단합니다. 트위스트 마인즈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드마르코가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트위스트 마인즈가 우승 후보라고 온 거예요. 예. 네. 각을 잡고 굉장히 날카롭게 찔렀거든요. 근데 코드마르코가 완력으로 다 잡아버렸어요. 네. 자 변수가 지금 발생했고 6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총총. 어? 바로 정리돼요. 코드마르코 코드 뽑혔는데. 아 코드를 뽑았네요. 이게 네. 뒤쪽 포탑을 이용해서 어센드가 내려오는 걸 카운터치기 위한 준비는 끝내놨어요. 네, 근데 좀 약간 타이밍을 한번 넘기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왕궁 쪽을 탈출하는 많은 그런 세력들은 UAP, 나비 이 두 팀에게 정리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이거는 치킨을 먹는데 대량의 킬 포인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매치는. 그래도 경쟁 팀인 케르베르스와 17게이밍이 빨리 떨어져 준다면 광동이 이번 매치에 치킨을 통해서 역전할 수 있거든요. 좋은데요. 자, 1, 2등 팀은 탈락했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에일로우 선수가 다가오고 있어서 CC 선수, 총총 선수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아,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에이로 아니 그냥 감각으로 자기장 아니 성광탄 맞았는데 그냥 쏴버렸는데 네. 그게 헤드샷 판정이 떴어요. 자 잡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TSM 여기 아웃됐고요. 템바도 네. 이러면 갑니다. 자 위에서 UAP 움직입니다. 이터널 파이어의 루언이 아직 왕국에 남아있습니다. 네. 야 이런 식으로 잡고 그렇지. 갈겐 가더라도 너 하나 정도 괜찮잖아. 왕이 네. 됐어요. 예. 예 왕이 승하하셨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광동 프릭스의 그 어센드를 견제하기 위한 살루트 선수의 움직임이 참 중요해진 것 같아요. 쫄당하지 말아야 돼요. 네, 수류탄 콤비네이션 통해서 프릭스 화킬 내고. 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화킬 캔디 내고 있습니다. 자 느껴져요. 자 화킬 찍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느껴져요. 네네. 지금 과정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광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서 네. 한쪽이 뚫리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어센드. 자 하카토리가 지금 여기서는 비공을 들고 지금 UAP 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규민이 잡으러 왔고 자 외곽 쪽에서 회전 자, 여기서 광동 지금 네. 무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칸 한 칸 움직여야 되는 광동이거든요. 다음 네. 서클 보고 퐁! 야! 한 방 터져 축포! 원샷 원킬 네. 그리고 기절 로그 만들면서 바로 땅 따먹기! 바로 땅 따먹기! 네. 이거죠 이거! 도장 꽝 찍고 그냥 전입 신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겁니다. 압박하면 확정일자 예, 받는 거예요. 저 앞에 가가지고. 자 여기서 입주인사는 수류탄. 블루존까지. 예, 예. 아 선물까지. 선물. 오. 아 소시어드가 아니 이츠 크리스. 아 이츠 크리스한테 잘못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들어가나요? 블루존. 하나 더 없나요? 하나 더. 여기 안쪽 던져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카토리. 헤더가. 아니 하카토리. 아 이게 이사를 떠나는 그 행렬이 보이니까 예. 이쪽 날개가 약해졌구나. 잘 찔렀어요. 어센드 세 명 지금 뭉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금 위치 한 명 바꿔주고 있는 거 확인까지 하고 나비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츠 크리스가 먼저 잘렸어요. 좋아요. 하카토리. 자 그러면은
헤븐 선수가 저 정문을 봐주고 규민과 살루트는 연막탄을 뿌리면서 그 밑단차까지 붙어줄 수 있는 그 역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류탄 뿌려주고 그 밑단차까지 붙여서 자 여기서 불 지르고 네 여기서 넣어야 돼요. 화염병 먼저 괜찮을까요? 아, 뭔 보지 들어가. 자, 들어가요. 어, 어, 뒤에? 아, 안에 들어갔어요. 데미지는 들어갔는데, 네, 들어갔는데 기절이 안 나오고. 하나 더. 요! 한 명. 자, 뒤에 자, 어, 두 개 들어갔는데 안 확실히 안 떠? 그러면 너 뒤에 있구나. 나와 있구나. 네, 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살로트의 AWM으로 머리 빵! 네. 자, 그리고 날려야죠. 살리러 들어오면 헤븐 선수가 봐줄 수는 있어요. 아, 양념 다. 아, 키라가 이렇게 안에 있어야지. 자 이거 지금 뺏어 먹고 지금 밖에서 지금 디펙스 연습. 연막탄 뿌리면서 어, 뒤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또 걸려요? 아니 이게 자 야. 정리를 했는데 정리? 자 연막탄 뿌려놨다면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븐 이제는 해븐이 보리떼 섬이 됐어요. 네, 네 해븐. 이거 버텨줘야 됩니다. 해븐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비 겁니다. 자 나비 인서... 서클 중심. 자 아야 등. 자 이거는 접이식 방패 있나요? 어, 없나요? 아까 전에 철거했나요? 이러면 3대 2 되는 거예요. 자 해븐 선수 지금 묶였어요. 네. 그 그거 노리는 나비는 수류탄 네 개가 있어요. 네. 어, 접이식 방패. 자, 이거 한 방 한 방 아프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파요, 아파요. 자, 버터 내면서 귀 만들어. 어, 잠깐 하카토리 지금 야, 야. 총알이 세 발? 네. 어, 없어요? 아니, 하카토리 총알이 없어요? 네. 네. AR 뭐죠? 거기다가 피구공이니까. 그렇죠? 예. 없 어,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로 어떻게? 에이. 한 발. 자, 그럼 하카토리 지나갈 때 예. 저 잘라 줘야 네. 되는데. 하카토리. 아. 하카토리가 하카토리가. 아, 이게 아니 피리스트 왜 이렇게 여기는 아 잠시만 아 인서클 네. 했어요 저, 아 인서클 하기 코앞입니다 네, 네. 아~, 아 이러면은 총알도 나눠줄 수 있고요 인서클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규민이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샤테길로 좀 들어가고 네. 있는데 나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해보 아, 결과적으로 이걸 잘라줘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규민이 아 어, 붙였어요 와 데미지 들어왔는데 그리고 살로트 걸린 거 같죠 아, 아~ 피리스트 왜 이렇게 잘 보죠 자 던져주면서 남은 선수 교민 선수 혼자입니다. 아쉽네요. 이거 끝각을 네. 좀 배제했어요. 아 이게 광동이 이번에 참 치킨과 거리가. 자 지금 위치 바꿔주고 있고 고개 안 내밀고 있어요. 자 그냥 수적 유리함을 좀 이용한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나비입니다. 네 나비는 급할 게 없죠. 네 교민 선수의 그 타이밍을 좀 빼앗으면서 네. 주도하는 경기를 보여주겠어요. 나토스 핀 차례. 게다가 점자기장에 대한 세팅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점 이 석 연막탄이 없기 때문에 아. 아, 나투스 빈체레! 아, 여기서 이제 치킨 가져갔습니다. 점수 끌어올리고 한 방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 한 방은 여기서 보여주네요. 불안했던 상황이 오 스테디엄 우와 비행기 동선이 겹치지 않기로 유명한 론도에서 아니 이건 이렇게 서클 잡혔어요 광동이 먼저 갑니다 네. 광동이 들어있는 팀이 광동과 이터널 파이어 네 두 팀밖에 없어요 자 위로 좀 들어가면서 기본전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른 선수들은 지금 경기장 내부에서 파밍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소리를 낸 거 자체가 쿠에파 선수의 위치를 알아서 냈다기보다는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마 느낌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래도 추가 파밍까지 하면서 지금 헬멧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들어온 적은 이쪽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나가라고 자, 위에서 하나.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소리 좀 들려주세요. 아 몰라요 이거. 쿠에파 선수가 시동 끄고 들어왔나 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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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위치 보고 아! 아! 광동! 야 이게 체크가 안 됐었네요. 자 여기 좀 달려 들고 있는 상황에 차량 오, 차량 전형 소리가 들리며 먼저 전화했어요. 아, 드디어 시작됐어요. 아 드디어 터지네요. 아 오래 걸렸어요. 자 이번 렉스 다운 그 몇 머리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어 포커스가 지금 예? 어 TDT 오히려 기절? 어? 달려라 피코버스? 창문이 이렇게 큰데 어 TDT 그냥 돌입해요 자 들어왔습니까? 네. 아, 서머 그리고 이제 여름은 지났어요 네 지금 가는 상황에서 지금 춥거든요 자 왜 서머? 어 와 중? 보고 싶다 엑스레프트 마윈론과 밍이 예 달려가다가 아 손절
안 돼. 안 돼, 안 되죠. 들어갔다가는 전멸당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피게 된다. 익스펜더블 지금 내렸음. 자, TDTY님 대기. 그냥 터지는데요. 오늘 상권 조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다 실패죠? 아니, 왜냐면 약간 이제 골목 상권을 보면서 잘 안 되는 데 가서 이제 솔루션 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 너무 잘 되는 데만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는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여기는 지역 맛집입니다. 20년 맛집이.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다가 체인점을 손맛이 달라요. 예, 차리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 바로 수류탄 날아오죠. 탐부가 기절시키긴 했지만 대리는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네. 네. 자, 위에서 먼저 이 지역 조사 좀 들어갔다가 블루 좀 뿌렸는데 이거는 덕 선수도 위험한 예 빨리 네네네네 아 뒤로 빠졌어요 또 바나나 원 선수는 공중에서 다 보고 있고요 그래 위에서 지금 아래쪽을 전부 다 내려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막 뿌려진 상황에서 좀 서로 좀 살리고 있습니다 자 살리면서 인원 보존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TDT도 이렇게 네 명 살리고요 바나나 원 플라잉 DMR 그리고 델윈도 합류를 하면서 아 드디어 오셨어요 저, 사장님 사장님이 네. 직원들 보냈는데 아 지금 조사가 안 되니까 오케이. 아 사장님 시작했습니다 예. 아니 손맛이 달라요 이게 비켜봐요 네네 네. 내 거 내 먹이에요 내가 네. 먹어봐야 그래야지 솔루션이 가능하니까 네. 것들이 필요했어요 강인한 결단력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전투력 네. 비켜봐요 네.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서 네. 예 바로 어우 이리 뺏고 아 예. 사장님 너무 급했어요 탐부 같이 들어갔어야죠 네. 근데 이게 줄지어 들어가는 그 행렬 자체가 너무 문쪽이다 보니까 탐부 선수가 돌아준 건데 네. 아 여기서도 숨은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이거 맞겠는데요 네. 차 타서 한번 회피 자 숨어보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4대1 상황의 스트레이드를 보면 네. 제 아무리 탐부가 인파이팅이 뛰어나더라도 이건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피코포스에 그렇죠. 타서 지금 체력 회복하고 있죠 네. 네. 오 당연한 피코파스 자 떠나갑니다 자 여기는 조사 실패 네 여기 네. 안 돼요 아 이거 보세요 맛집에 몇 팀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웨이팅 다음 순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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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T 식당이 옆에 지금 성황리에 네, 어센드 예. 에이스 여기 디저트 카페가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 소리가 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전열적으로 싸우나요? 침착하게 한 발 와 샤오베이 네. 샤오베이 오늘 샤오베이 진짜 경기력 미쳤는데요 그런데 네. 나비가 한입하러 왔다가 릴보스트에게 지금 잡혔습니다. 네. 물렸어요. 아, 양쪽에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나에게 잘렸습니다. 샤오베이는 광전사 모드고요. 지금 뭐 17게임 릴보스트 선수 사자왕 모드예요. 네. 사자가 나비를 잡아먹어야죠. 네. 자, 던지고. 받고. 자, 차량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본인이 불리하다는 자, 릴보스트인데 하나. 와, 자, 또 릴보스트. 자, 여기 어디야? 네. 자, 릴보스트 구전이네요. 찾아보내고 있어요. 네, 문을 쏴버렸기 때문에. 어? 야! 이터널 파이어가 따로 TSM 쪽에 베이스 캠프가 털리면 네. 능선 쪽도 빼야 돼요. 그럼 광동이 좀 편해집니다. 네. 아 그리고 TDT 예, 옆집 시장. 네. 예, 옆집 지금 털러 갑니다. 어 잠깐만요. 어 갑자기 광전사인가요? 예. 그러니까 화상 입은 거예요. 예. 네. 오, 맥스? 오. 주방에서 사고 났어요. 오 네. 예. 야 이렇게 되면 지점 통합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칼 들고 뒤돌다가 살짝 찌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려서. 자, 와. 아니 지금 여기 팀 캐리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다 눈에 보이니까 다 잡아요. 네네. 반대. 결국에는 이겼어요. 결국에는. 와, 두 명 지금 기절 중인 상황이고요. 네, 역시나 예, 인파이팅의 조예가 됐습니다. 있는 브렉스 선수와 이츠크리스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네. 역사 전통 있던 TDT 지점이 자. 어센드. 어센드 클럽이 스며드는 거 젠지가 한두 명은 좀 끊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기절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여기 자 OH가 이쪽에 저지하고 있으면 팀원들 불러내야죠 렉시가 시간 끌어주고 있고 네. 예, 달려라 피코프스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이츠크리스 사장님이 타고 계십니다 어어? 네네 어? 어? 자 수류탄 제대로 던졌어요? 자 이거 호송을 좀 해야 되겠는데 브렉스 선수? 아 네. 안 될 것 같아요 막고 있어요 페이지 한 명 지금 기절 중 상황에서 브렉스 쪽으로 가나요? 있나요? 우선은 체력 회복. 자 들어가고 있어요 광동. 네. 여기서 저기 컨테이너 사무소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서 차량한 대 터졌고. 자, 들어가서. 다만 이제 상대가 소닉스입니다. 네.
자, 뿌려놓고 좀 살아야 됩니다. 옆에서 어, 야 이거 정확하게 들어가는데요? 본인들이 먹고 있는 인서클에 대한 그 수비 이해도가 월드 클래스인 소닉스라서 쉽지 않아요. 네, 블루존까지. 아, 안 돼요. 이거 나가야 돼요. 아, 중후에 뺀다, 형님. 소닉스에게 정리됐어요. 소닉스가 정말 잘하는 플레이죠. 네, 여기 집안에서, 건물 안에서. 젠지가 어센드를 미리미리 제거하지 못. 어? 엥? 어? 더메드. 와. 자, 근데 세팅은 야?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아니, 펜티드 코로드가 들어와서 이터널 파이어 또 구멍 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젠지가 어센드를 좀 밀어낼 수 있는 기반을 가져가고 그렇죠. 있긴 해요. 젠지 1 렙니까? 뒤통수 옆에 뚫어요? 네, 뒤통수 때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저는 케르베로스에게 기회가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FW의 변수도 생각해야 돼서 젠지가 거의 삼각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뚫나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안쪽. 어이, 술차 조심. 차 쪽 들어가는 상황에서 펜지 있어요? 어, 이거 난리 날 뻔했어요. 그럼 지금 기름칠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들어오면은 연료통 속에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류탄으로. 그렇죠, 하나씩. 수류탄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연료통도 터지면서 같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들어가지 말고. 네, 좀 보고. 좋아요. 정확히 레고 지금 계속 오는 거 좀 피해서. 자, 킬리아카이 선수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여기 뉴에피 홍자 밍밍 선수잖아 봤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왔죠? 뉴에피 밍밍. 혼자 들어와서 지금 여기 TSM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 훈련 단식으로 경기를 꽤나 오랫동안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정리. 케르베로스가 TSM 밀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네. 네. FW 지금 두 명의 선수. 기회예요. 젠지는 힘이 많이 빠져 있는 FW를 밀어내면서 그 앞에 있는 능선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느립니다. 나비가 지금 위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는 그 속도가 느려 버리게 된다면 나비가 와서 서머리서 또 때려요. 네. 자, 빠르게 좀 정리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젠지고. 자, 젠지가 여기서 킬로그가 어지럽게 일어나면 여기를 치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끝내버. 와, 바로 정리됐어요. 네, 위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 네네, 여기는 이제 막혔어요. 지금 여기서 하면서 발포 선수가 자기장 바깥을 나가면서까지 필살기처럼 한번 빙각을 보는 건데요. 네. 네, 여기 아, 주전을 못 시키는 게 걸렸어. 뒤에 통키 있어요. 아니, 식색. 와, 이걸? 아, 이거는 이걸... 승부수였는데요, 젠지에. 네, 지금 두 명 기절됐고. 아, 이러면 나비가 올라와서 정리하고 그 앞에 매달리는 판단을 하겠죠. 네. 아, 이거 나비가 네. 기회를 잡습니다. 여기를 밀어버릴 기회를. 그렇죠. 물론 치킨 먹기는 나비도 어렵긴 해요. 자, 여기 쓰러지고 젠지 무너졌습니다. 아... 풀어버리겠다. 그냥 싸우자. 그리고 네. 1등. 지금 야, 나... 이거 이... 나토스 하이사키 끌어내리는 거죠. 하이사키 기절이에요, 근데? 하이사키? 바이바이. 다이얼라 픽업 버스 나 집에 간다! 집에 간다! 픽업 버스! 아니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예. 버스에 오래 타 있잖아요? 그럼 종점으로 가요. 네. 돌아버렸죠? 네. 정직하게 가면 수류탄 맞습니다. 퍼퍼우? 퍼 하나 퍼퍼우? 정직하게 갔어요. 오늘 잘 끊어요 퍼퍼우. 근데 네. 퍼퍼우 체력이 좀 많이 빠져서 디펜스! 한 명은 정직하게 넣고 한 명은 아 두 명은 변화구로 꽂았어요 뒤쪽으로. 퍼퍼우 잡아냈습니다. 여기 총총 CC 있어요. 아, 근데 손 올릴 수 있죠. 소시어드 선수를 빠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빠르게 밀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수류탄이 있어서 해볼만 하거든요. 케르 스투와 지금 디펙스 두 명의 선수 남아 있고요. 야, 비켜봐. 내가 던진다. 어, 기절? 디펙스? 와! 정확하게 좋은데요? 이거 살리겠는데요? 자, 여기 체력 회복 들어가고 있고. 예, 위쪽 그 굴곡이나 공사판은 사실 세 팀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엔 관여할 수 없어요. 팀 대 팀입니다. 예. 켄바 VS 나비. 게다가 위쪽에 보급까지 떨어져서 이 와, 싸움이 나와. 아, 진짜 파워는 아니 진짜 좀 삽시다 같이. 예. 아니 기절했다 이 생존하면 다시 기절, 다시 기절 반복이거든요. 아이고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 계속 빈혈이에요. 예, 석가 아래쪽입니다. 이 싸움 너무 어지러워요. 이거 진짜 나비가 이겨내면 치킨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저 싸움 났을 때 소닉스 쪽으로 달라붙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기절 로그가 뭐 총총 선수가 또 올려버린다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공을 드립니다. 블루존이 있으니까. 맥놈? 이그젠플이 쳐다보지 말라고. 우리 요리 중에 방해하지 마. 네. 이그젠플 쓰러집니다. 네. 나는 풀이다. 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누워있을 거라고 상상을 잘 못하죠? 네. 네. 오, 차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응. 네네. 자, 저 앞까지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네.
근데 총총이 앞에 매달리고 있어서 이거 사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총총이 그래서 지금 오픈 가게 지금 계속해서 꼭지점 그 직각에 있는 것 같거든요. 킬리아카이가 노릴 수 있을 법한 위치 같은데요. 아, 그리고 트위스트 마인즈가 이렇게 시간 끌리면 결국에 본인들의 플랜은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살리고는 있어요. 어? 자, 그리고 킬리아카이? 예, 우측 보면 보여요. 야, 진짜 대나무 기어서 갑니다. 네. 네. 총총은 지금 대쪽까지? 실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쏠 때 왼쪽. 네, 네. 왼쪽 보고 있어요. 페로 정리. 자, 자. 어, 근데 이거 잘 잡아 빨라요? 예, 네, 갑니다. 갑니다. 전방에 좀 더 빨리. 끝난 거 같죠? 네. 야야야야야. 들어왔어. 제가 기어서. 가슴만 들어오면 되니까. 네. 자, 디어 디펙스가 좀 계속 총총은 아예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린스가 넘어오는데 킬리아카이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예. 왜냐면 결국에 이 싸움을 끝내고 연막 치고 들어오는 동안에 나비는 이쪽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아, 팀킬까지 나왔어요. 아, 소린스가 지금 경기하는데 역시 소린스예요. 자리 잡고 있는 위치에서 카운터 펀치는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거든요. 네, 여기서 킬리아카이 아니, 인서클 할 수 예. 있겠는데. 서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플레이가 더 길어요. 아, 아, 왼쪽은 그냥 배제를 했어요. 없으니까. 네. 여기만 보인단 말이죠. 수류탄 네. 거리 나오겠는데요. 킥스타트 쪽으로 수류탄. 오! 오, 야, 되게 돼. 어, 좀 길었어요. 아, 이거 못 살아요. 자, 왼쪽 안 봐요. 네, 왼쪽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면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네. 총총은 결국에 나비를 봐야 되니까 그쪽을 봤을 때 킬리아카이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면 어센트 2등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네.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1점 차 당하고 있으니까. 야, 여기까지 가나요? 총총은 아! 갈렸어요. 킥스타트가 봐버렸어요. 네, 총총을 노린 건데. 네, 네. 네. 아니 뭐 도로 위에서 뭐가 기어다니니까. 그렇죠. 이게 뱀인가? 아니 도로까지 갔어요. 예. 밟혔죠. 그래도 아. 이 정도 순위 방어 환상적입니다. 네. 기가 막혔습니다. 어센트는 아, 확실하게 킬리아카이. 살아났어요. 어, 점수 안 주겠다. 네. 점수 안 주겠습니다. 지금 나비가 와 이번에 총총은 근데 그로자 들고 있어서 해볼만해요. 네, 지금 연거푸 치기 이러면 20점 또 돌파해요. 아 근데 나비도 수류탄이 두 개가 있고 위치만 지키면 동시에 뿌리는 수류탄으로 기절이 아니 그냥 확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발 위치를 봤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았어요. 대략적으로 알았는데 아니면 뭐 합니까? 3대 1인데. 아, 이러면 수류탄 들어오죠. 그대로 끝납니다.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아, 총총 가겠다. 나투스 미쳐. 연속 치킨 가져가는데요. 와, 나비 봉인이 풀렸습니다. 즉 각성하는 모습 경기에서 보여주면서요. 예. 상대 적들이 붙지 못할 전부 다 잡아내고 있어요. 놓으면서 어! 밀배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정말 광동에게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어요. 그 도로 옆에 지금 검문 소화하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어? 테스트 마인즈 내렸는데 지금 여기서 김하세이 원리만 못 살아남죠. 굴렸어요. 경비견 테스트 마인즈 너무 네. 말랑말랑한 거 아닌가요? 어, 여기서 아예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해상전. 아니, 결국에 만났어요. 보드. 세상의 끝에서. 오늘 만났어요. 성공했습니다. 아이언사이트가 박진성에게 박진성에게 진행시켜. 더블링 공격. 어, 근데 보트 쳤었어요. 야, 이겼어? 보트 쳤었어요. 야, 이겼어? 야, 이겼어? 아니, 근데 최전방 공격수들이 지금 들어가서 어, FW 스포츠. 와, 해상전 끊겼어요. 네, 진짜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자, 로드 갔습니다. 네. 트위스트 마인즈 이리 와봐요. 네. 로비로 갔어요. 네. 로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네. 아, 나 이거 재밌네. 네. 재밌어요. 또 우승 못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트위스트 마인즈가 좀 많이 말렸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까지 흔들렸던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치 6개 안에서 한두 번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도 이렇게까지 다 흔들린 경우는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잡기가 달라붙었는데요. 트위스트 마인즈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해요. 네. 어, 죽음의 벤다기. 어, 이거 근데 코너에 몰렸어. 이러면은 밀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뻔하거든요.
어 수류탄 넣어주고 이명 넣고 다시 푸시. 와 아, 근데 이거 이제 쓰고 아 트레이드가 쓰러졌어요. 네. 이제 혼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바톨린스. 트위스트 마인즈가 지금 11이에요. 야, 근데 진짜 이게 완장 효과가 진짜 나오는 건가요? 네. 오, 네. 아 이게 건문에 건문이 되다 보니까 아 광동도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들이 늦게 출발했을 때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렉스가 지금 보트 타고 좀 들어가서 이제 이동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서클 한 번은 더 걸칠 수 있으니까. 보고 나서 어떻게 들어갈지 네. 차량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 보트를 써서 들어갈지 그때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쓸 수 있는 자리는 왼쪽 다리 절벽 쪽인데요. 저기에서 왼쪽으로 좀 더. 근데 이제 알아냈어요. 예, 어 여기 바퀴가. 사업장 알아냈어요. 네, 탐부가 만들어 놓은 저 예술이. 네, 설치 예술. 네. 저 위에 서클 왼쪽. 어, 이거 광동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막 비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템바, UFP 그리고 TDT 이런 팀들의 어떤 벽을 계속해서 부수면서 나가야 어, 되는 그런 위치라 너무 좀 뜰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선택하나요? 계단 사이로 다 보일 텐데요. 그리고 오는 게 보인다면 이렇게 수류탄 해서 어? 먼저 먹이겠죠? 네 먼저 지금 던져주고 있고 지금 여기는 차량 아 정확하게 들어갔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젠지가 발이 묶이게 되고 못 네. 들어가요 결국에. 네 그리고 캐도크 아래쪽에서의 사격각 왼쪽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젠지가 네. 신경 써야 되는 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상대 좀 네. 위치도 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센드도 때릴 수 있잖아요 절벽 좀 먹었으면. 어 출탄 조심.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환해 출탄. 바로 들어오고 지금 여기는 근접입니다. 어 그래도 성공 넣어주면서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요. 좋아요. 야, 이제 가서 마무리까지 같이. 자 같이 그렇죠. 잡아내야죠 렉스. 네. 시간 없어요. 네, 토시 체력 좀 빠져서도 안 돼요. 네, 익스펜더블도 오늘 경기가 안 풀리고 있어서 공격적으로 좀 킬을 올리고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네. 이거 본대와 지금 어, 선발 때도 흩어졌어요. 익스펜더블 기절 중인 상황이고요. 네.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는 TSM 아마 보트 타고 다리 밑을 질렀으면 그냥 머리 찍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젠지는 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돼요. 네. 릴고스트 17게이밍 3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현재 순위 2위 랭크돼 있고 1위와의 점수 격차는 20점. 아 근데 진짜 안 돼요. 아, 벽이에요 벽. 네, 이게 익스펜더블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패트리코 로드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센드도 옆구리에서 때리다 보니까 왼쪽 캣워크 쪽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선이 고정됐어요. 네. 위로 좀 던져주고 지금 여기서 애더 선수 지금 파켓까지 났고요. 이 각도 때문에 오 유치 크리스 자 싸움에 좀 가담하면서 파이퍼 아, 그냥 대형 선수 쓰러뜨리긴 했는데요. 이거 공멸이에요 공멸. 익스펜더블과 젠지는 공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클이 옵니다. 살아남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이고요. 네 해안가 쪽에서 드디어 수출길을 뚫고 들어오는 광동 브릭스의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잡아내고 지금 서클 자 젠지 좀 힘겹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기절로그 좀 띄우고요. 네, 뉴에피가 그쪽 라인을 보고 있으니까 그 뒤를 밟을 수가 있죠. 네. 자, 이거 수류탄 던지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게이밍은 수류탄이 아니라 그냥 아니, 라이딩으로. 아니, 그냥 딜이 받는데요? 라이딩으로. 수지우가 뭐 샤오베이스 하지만 그래서 그냥 달리면 되죠. 그래서 뉴에피가 어 그러면 해피 행복을 오나요? 찾아서 잃어버린 그 행복을 찾아서 예, 지금 도착했죠. 소싸움 네. 소와 사사의 싸움. 자 들어갑니까 정말 싸움을. 근데 이게 TP를 한번 나오는 바람에 아 좋은데요? 아 17게이밍도 버티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정리되고 있습니다 17게이밍. 자 나비가 외곽 쪽에서 쏘고 있는데 광동이 그 뒤를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비의 각이 너무 넓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일격에 백업샷 맞고 다 죽어요. 그나마 나비가 지금 뒤를 클리어하는 그 모습이 없긴 하거든요. 그쵸 다행입니다. 네 가라 들어가는데 그냥 딜을 노리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야 돼, 생존해야 아, 근데 돼요. 근데 이게 체력 회복 아이템이 이제 바닥이 나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서클. 나비 좀 더 들어가면 안 돼. 네, 소시어드 선수가 우측에 나와 있고 벙커 쪽에 있는 한 명씩 한 명씩 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자, 그렇죠. 한 명씩 맡아야 돼요. 네,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끊어냈으면 지금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자 광동이 지금 남은 선수님 살루톤자고 아, 체력이 없어요. 안 돼요.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는데 네. 여기... 아, 하나씩 하나씩 넘어와야 되고 뉴에피는 이 기점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지금부터 비축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TDT도 마찬가지고 나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숲 쪽으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씩 끊어내고 나비 이 소리를 체크해서 끊어줘야 됩니다. UFP가 네. 밍밍 어 좀 더 쏴야죠 이거. 자 그리고 들어갔을 때 소닉스도 있어서 이건 여기서 뭐 나비가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밍밍. 아 근데 이거 너무 강력하게 문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나비가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일단은. 네, 지금 여기 터지고. 네. 자 들어가는 거 아니면 UFP 네 명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결국에는 나비도 아직까지는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눈치를 네.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패트릭 코로드. 네, 이러면 캐리어스의 승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걸고 바텀에서 정리됐습니다. 터면은 여기서 아웃됐어요. 야, 일단 패트릭 코로드도 와, 나비 진짜. 오? 야, 이걸 또 추가까지. 아니, 이거 저는 티글튼이 보고 있어서 먼저 끊을 줄 알았는데 네. 아구나 백업을 아예 못 받았는데요? 자, 네. 앞에 있는 윈과 킥스타트의 위치를 감지를 하고 날개를 자르면서 맹점을 찔렀어요.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달리고 있는 나비가 네. 이 방어라인을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먼저 들어가서 많이 피해를 입었었던 TDT도 결국엔 뉴에피를 잡게 되면서 결국에 이거 캐르베르스와 그냥 패트리코로드의 싸움? 네. 많게는 그냥 TSM이었었는데 여기도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젠즈 렉스 선수 혼자 남아 있긴 합니다. 네, 렉스 선수의 정보는 나비 입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긴 하거든요. 그나마. 네. 아 근데 젠즈가 여기서 뭐 1킬 더 가져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좀 더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막 존재를 숨기고 스닝 포인트 좀 더 얻는 게 더 네. 괜찮은 판단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자, 서클 서초. 캐르베로스 승률이 더 올라갑니다. 패트릭 코로드의 그 동선만 강제할 수 있다면 도로 쪽으로 내려가라 이런 플레이만 보여줄 수 있다면 거의 승률이 50% 이상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패트릭 코로드도 내려오고 싶은데 지금 나비가 이렇게 턱 밑을 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다 보면은 패트릭 코로드 숨 막히거든요. 다음 동선 꾸리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아 근데 나비도 이 도로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 패트릭 코로드 이제 숨통 띄우려고 네. 합니다. 와 야 지금 여기서. 와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 하카토리 있어. 하카토리 두 명 기절시켰어요. 자 끌어내고 지금 여기. 와 히마스가 최치를까지. 아 이거 패트릭 코로드 망했어요. 아니 패트릭 코로드 끝나겠는데요? 네. 네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외곽... 그리고 자 정리 바로 돼버리고 있습니다. 나비가 추가 킬. 이거 꼬리 자르고 렉스 렉스 나비 잡아야죠. 나비 사냥 가야죠. 자 꼬리 자르기. 자 들어왔습니다 렉스. 자 그리고 남아있는 하카토리 위치도 일단 알고 있습니다 렉스. 네. 자 그럼 확실하게 좀 정리해줘야 됩니다. 나비 그래도 6킬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윈손 네, 이벤트 난다는 거예요. 어 이거 거리가 어 제법 괜찮은데요? 네 지금 던져주고 자 엄마 에이로 선수가 있어요. 던져주고 뒤로 지금 바위 쪽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TSM이 아 소닉스부터 일단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서클을 봐야 되겠다. 에이로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네. 좀 힘을 주네요. 아 여기서 물자를 쓰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캐르베로스와의 필드 게임에서 상대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얻어맞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막탄을 치고 이렇게 수류탄 거리를 일부러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퍼니커티 감각 괜찮네요. 네, 거리를 좁힌다는 건 어? 좌표 찍었다는 거거든요. 네. 오 야. 와! 자 헌터윈. 아니 진짜 통장 남았어요. 퍼디커티 교수님께서 수류탄 강의했나요? 수류탄의 정석이죠. 예. 네. 확실하게 찍고 아 여기에 3명 줄였으니까 캐르베로스 너네 여기에서 1킬 정도는 해줘라.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물자를 다쓰면 정리됐어요. 여기서 물자 다 쓰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수류탄 두 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캐르베로스는 연막도 부족하고요. 연막도 많아요. 결국에는 이 외곽에서 스파킹이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전면전에서는 캐르베르스가 위치상 좋습니다. 네. 변수를 과연 TSM이 네.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 드라고. 파이사킹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파킹을 잡으러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안 내밀어요. 예. 자 이거를 감지해줘야 되는데 수류탄. 수류탄 5개가 있습니다. 찍었죠. 찍었어요. 캐르베르스 하나 지금 잡아냈습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비상할 수가 없어요. 다 지금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냥의 시간입니다. 네 끊어내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솔로지도. 상황 딱 갈리니까 킬도 지금 놓치는 게 없고요. 네. 그냥 완벽하게 치킨덕을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라이딩으로 캐리버스 이스포츠! 자 이번 경기 완벽하게 그 위쪽 지역을 지켜내면서 치킨까지 연계가 됩니다. 오늘 두 마리 치킨이에요.
예측은 하시죠? 네. 슈팅 레인지와 강북이라고. 네. 와. 아, 거기 정확히. 야, 정확히 강남. 네. 강북이 아예 안 꼈어요. 예. 각하. 이러면. 정 반대로 나왔습니다. 규민 선수가 지금 루인스 아래쪽에 오판전을 먹었기 때문에 그쪽을 기점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대 쪽? 네. 센터? 이제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산기는 잘했어요. 산다. 산기는 잘했어요. 살아주세요. 야, 산다. 살아주세요. 야, 살았어요. 네, 판자찜 먹는 선택 같이 괜찮습니다. 좋아요. 살았습니다. 살면 된 거예요. 네. 살면 된 거고 토시가 이제 생활에서 본대 쪽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토시가 내리는 방향성을 이 선수들 패트릭 크로드도 알았기 때문에 옆쪽에서 뭔가 데미지를 입혀주고 같이 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에더 이러면은 좋아요. 토시 선수가 한번 옆구리 찌를 그렇죠. 에더 좋아요. 그렇죠. 자 예, 들어가서 완전히 네. 레시피 지금 제공해야죠. 보따리 다 털어야 네, 돼요. 네. 오늘 취 선수도 경기 굉장히 아플어요. 오늘 화면에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희 선수의 마음을 제가 읽었을 때 지금 엑스레프트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칼춤을 쳤을 때 추희가 같이 동반해서 막 찔러 들어갔을 때 항상 엑스레프트가 옆에 있었거든요. 네. 들어왔어요? TSM? 근데 이거 TSM 여기 스파킹? 지금 쪽방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플레이도 지금 아 이거는 죽었어요. 지금 던져주고 쪽방 쪽 위치가 걸렸다면 그냥 100%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는 그러니까 백업해주는 속도가 꽤나 괜찮긴 한데 아, 아하 네. 야 이거 어 퍼디커티? 근데 저쪽으로 박을 수가 있나요? 기절을 시켰다고 해서 네. 아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투스빈 체리를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건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둘 기절입니다. 한 명은 애매한데 두 명 박아야 돼요. 그리고 TDT가 네. 이쪽 싸움에 지금 기웃거리는데요? 자 능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데요. 지금 서로 한 명씩 살리고 있어요. 자, 나 안 때리고 있구나, 나를 모르는구나 확신이 드는 이상 바로 찍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TDT가 접근한 걸 아예 모르고 있어요. 아, 로비예요, 로비. 어, 모르면 맞아야죠. 네. 자, 모르면 맞습니다. 네. 가끔 이제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는데 지금 모르면 맞아야 돼. 지금은 독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공들였어요. 네, 가다가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네. 다른 팀 붙어버렸어요. 어? TDT와 지금 나비에스한인데 아래쪽 내려왔습니다. 서클은요? 아, TDT? 자 이거 2층 집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터널 파이어 입장에선 네. 네. 자 그쵸 바로 옆에 나비가 있고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나비입니다. 네. 나비의 상승세 참을 끼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기절시키면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들어왔기 때문에 나비 입장에서 오히려 받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 블루존? 자 업어서 아하 너블이었어요. 냈어요? 아니 TDT 여기서 못 막나요? 아니 이거를 지금 아니 뭐 어떤 사전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밀기에는 지금 나비 무력이 이게 지금 나비가 아니에요. 벌이거든 벌. 자 연막탄 뿌리면서 어 빠르게 아 총알 총알 예 총알 챙겨 총알 황예프 선생님! 짤깍짤깍을 해야 되는데 총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장전하나요? 총알 먹었나요? 큰일 났는데? 예, 벌떡들이 난리 났어요. 예, 이거 반격이 되나요? 수류탄을 한번 쪽 창문 쪽으로 던지면서 기절로그는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총알을 먹었습니다. 네. 어우, 이성훈 씨 몇 개를 준비한 거죠? 박하토리 진짜 놓치지 않습니다. 내밀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는 플레이인데요, 이건. 네. 진짜 하카토리 무섭습니다. 그렇죠. 상대방 네. 심리 좀 이용한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히마스와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 중장 그러니까 중거리 싸움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야성보다는 뭔가 기계적인 메카닉이 돋보이는 선수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옆집. 아, 이거는 사고 즉각을. 배제했어요. 확실하게 됐습니다. 나는 끊었어요. 대형 실수. 네. 반예이가 지금까지 계속 샷미스가 나다 보니까 네. 나도 스피체리가 약간 간과했어요. 네. 여기 볼레전 뿌렸고요. 아파요. 아 그리고 황해프 선수의 이 수류탄 근접 인파이팅 사이가로 어 먼저 했어요. 해주고. 예, 아 근데 이거 내려가서 갔어요.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네. 어, 리프레이가. 어 예 저기. 예. 네. 오. 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I miss you. X-Left 보고 싶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는 거 조심스럽게. 어, 고개를 돌리자. 와, 황. 황 선생님. 하나 지금 끊어냈습니다. 네, 하카토리는 다대일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재능이 있거든요. 자, 세 명 뭉쳤어요. 자, 오, 바깥에 하카토리의 그 위치 돌아 나오는 것부터 잡겠다. 그리고 피에리스크트가 아직까지 합류해주지 않았네. 야, 준. 자, 퍼디커티가 피에리스 쪽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모로 지금 TDT, 나비, TSM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맞습니다. 자, 젠지는 창고 쪽에. 자, 창고 위쪽으로 왔어요? 어? 아주 좋았어요 지금. 네. 우와. 네, 지소부 해설이 네, 진짜 네. 딱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쪽에서 진입하는 거 다 쳐내면서 네. 십자릉선의 중앙까지 가야 돼요. 어, 브렉스가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체력 좀 절반 렉스 살아야 됩니다. 아, 이게? 아, 이게 들어가요. 나무 사이로 싼. 네. 그러면은 발포 선수가 수류탄으로 기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젠제 필살기거든요. 왜냐면 네. 탈출하기 위한 그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발포 선수가 여기 턱 밑까지 붙였을 때 어퍼컷을 연타석으로 치면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상기를 했잖아요. 이거 힘듭니다. 하,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 기절이 올라오거나 어센드가 진입을 하면서 자리를 바꾸면 캐르베르스가 또 빼꼼해서 올라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어요. 어, 이거 같이 판자집에서 네? 질러주는 거 있거든요. 어? 멀리 보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 지금. 톡톡톡톡톡톡톡톡. 발발발. 멀리. 발가락. 하나 더. 아, 바퀴 터졌어.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외곽 아주 청소 성공. 너무 좋았어요. 자, 지금 그리고 템바가 왼쪽 골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광동이 쳐놓은 더치예요. 네. 이 템바가 훨씬 불리하거든요. 포탑을 세우고 하니까. 네, 챔저 지금 어센드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자, 펜지 선수 지금 누웠고 여기 발포. 자, 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젠지. 뒤가 없습니다. 젠지는 싸움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야 돼요. 네. 기절을 시켰을 때 좀 더 과하게 푸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위치가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자, 이거 에더가 풀어주고 뒤에서 네. 발포가 쏘고 그리고 토시까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광동이 그리고 지금 템바 밀어내기 작전 시행하고 있어요. 네. 에더 올라가고 있어요. 뒤를 잡으려고 지금 들어간 하나. 좋았어요. 머리 돌. 그리고 토시까지 불러들여서 뒤로 빠지죠. 치고 네. 빠지고 확실하게 승부를 봐야 돼요. 이 타이밍엔. 히트앤런 좋습니다. 오! 네, 좋아요. 킥스타트! 아, 근데 클리어카이 아. 자, 발포가 좀 쓰러졌고 수류탄.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확킬 찍어주는 거 좋고 네. 발포 쪽에 손 올렸죠? 자, 이거 살리면서 네, 천천히 네. 키르베로스가 오기 전에 이 싸움 끝내고 다시 한번 십자능선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광동이 지금 템바를 밀어낸데 실패를 했다면 흑길 쪽에 붙여서 팔각정 쪽에 정보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자, 브렉스 기절시켰고 싸움은 이길 수 어? 아, 킬리아카이가 아니 근데 이게 자, 에더 지금 기절입니다. 두 명 남아있어요. 네, 한 명 남아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트레이드한다 생각하고 네, 들어가 킬리아카이만 남았습니다. 네. 이거 10초 늦으면은 뒤통수 치러 옵니다. 온다! 와! 어? 어? 아니 근데 같이 이거 케르베로스 와요. 빨리 못 끝내면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젠지 저 위로 던져주고 토시합니다. 토시 끊어내기 위해서 봤어요. 말 때렸어요. 헤드헌터 아유 등 자, 케르베로스 와요! 자, 시간 없습니다. 지금 와요. 케르베로스 아, 확실히 다 찍혔어요. 익스펜더블 내렸습니다. 뉴에피 쪽이 토시가 좀 잡아내긴 했어요. 자, 외곽 쪽에서 싸우고 있는 뭐 트위스트 마인드 17 게이밍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쪽은 그냥 다 집터 쪽으로 박으면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17 게이밍, 트위스트 마인드 그리고 뉴에피, 익스펜더블 네. 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네. 없을 정도로 블루존을 근데 너무 좀 예 쉽지 않게 부렸는데요. 피에레스트가 또 언제 지금 외곽에 최외곽 돌아가지고 코펙티스 뒤통수를 때리나요? 혼자 남아가지고 좀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 확계까지 내나요? 네, 그리고 광동은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바툴리스? 바툴리스까지 기절? 어, 땡큐죠 이러면. 네. 자, 이걸 밀어야 됩니다. 이걸 밀어야 인서클, 그러니까 팔각정 아래쪽에 도로 쪽까지 예, 밀 수 있어요. 네. 이거 기세를 몰아서 계속 몰아쳐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몰아쳐야 돼요. 팔각정에 인원이 지금 루밖에 없거든요. 네. 네, 여기만 밀어내면 한 번 더 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파워의 위치를 파야 돼요. 지금 파요. 좋아요. 예. 네. 자, 끊어내고 지금 두명 기절. 뻔했어요. 확실하게 사상자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CC 살려요. 시간이 끌리면은 FW가 있는 저 도로 단차 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네. 자, 파워 확킬. 자, 만약에 여기서
더 파는 게 힘들다면 차량 타고 다른 쪽에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시점이에요. 파이죠. 이거 지금 광동이 차량을 절벽 아래 절벽 아래쪽에 놓고 온 것 같아서. 자,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두 명이 차는 좀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읽어야 됩니다. 이거 확실부터 내고. 자, 뒤에 제 해보는 좀 확실 났어요. 자, 차 뒤에 있는 거, 차 뒤에 있는 거. 자, 살루트가 기절시켰고. 네. 자, 린슈는 혼자 남아. 자, 퍼디커트가 뒤쪽에서 필드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와요, 여기에 와요. 대한 정보는 없어요. 자, 들어가세요, 사님이니까 지금 여기는 문제는 이제 자기장이 지금 들어오면서요. 자, 두 명 더 살리기 위해서 들쳐갖고 좀 더 들어가서 뭐 안 돼요. 이거 한 명밖에 못 살릴 것 같고. 그리고 그마저도 살리고 나서 바로 뛰어야 되고. 네, 제 린춘이 옵니다. 슬탄한 네 개나 있어요. 퍼디커티는 걸어서 흙길 쪽에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광동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교민 정리 됐고요. 퍼디커티가 네, 있습니다. 자, 이거 린춘. 네. 자, 잡았어요. 잡기 잡았는데 밑쪽에서. 퍼디커티도 잡았어요. 퍼디커티도 잡았어요. 자. 이러면 루 선수가 있는 팔각정. 네. 때릴 수 있고. 아, 근데 티켓이 여기서 갑자기. 그 튼이 형. 네. 자, 루 잡아야 됩니다. 이그젠플도 와요. 자, 루 있는 쪽으로 지금 가서 헤더가 여기 정리가 되나요? 네, 이그젠플까지 붙여버리면 살루트는 포위망을 풀고 덕. 자, 바로 들어오면서 백업 세게 위에서. 자, 잡아내고 정리. 뉴에피 정리. 자, 해야 되니까.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잡았어요. 이거는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예. 그래도 순위 포인트랑 킬 포인트 더 얻었으니까. 자 위에서는 서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끌어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아 근데 이거 뒤가 커버가 안 돼요. 차량 터졌고 하이사키 수류탄 던지면 저 위치 네. 공격. 터졌어요. 차량 터졌어요. 그럼 밀어야죠 여기. 그러면은 빈 공간 치고 들어옵니다. 소닉스가 다시 한번 지금 빼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닉스 4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소닉스가 치킨을 먹으면 광동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일이 수월해질 수 있긴 한데. 그렇죠.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소닉스의 치킨이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네. 윈 선수도 잘 빼먹었고요. 그리고 FW와 이터널 파이어의 잔당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케르베로스 입장에서는 문제가 두 개가 더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바나나 원이 YM 코드 쪽을 노려서 끊어버리면. 바나나. 역시. 이건 옆에... 아니 바로 데려갔어요. 네. 같이 갔어요. FW보다는 케르베로스를 노리는 게 맞죠. 그렇죠. 뒤에서 다 찍을 수 있는 위치. 아까 이터널 파이어를 괴롭혔던 그 위치에 그대로 소닉스가 올라왔어요. 지금 솔로 지금 정리되고 지금 여기서 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소닉스고요. 진짜 저력 있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네요. 세게 가네요. 네. 완전히 찍어 들어오고 있어요. 캐러베라스도 무너지고 있어요. 바나나 터진 것 때문에? 바나나가 오늘 큰 거 많이 해주는데요. 네. 그렇죠. 이것도 영리한 게 결국에는 킬을 주지 않는 게 그렇죠. 지금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캐러베라스의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네, 나오라고 하는데 안 가. 네, 점수 안 줘.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도라면 FW가 다음 서클에 또 빠진다?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서클은 이제 구급상자로 버티질 못하죠. 네. 근데 네. 차량을 한번 더. 히마스는 점수를 주지 않고 아웃됐고 이제 4-3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밀밭 쪽에서 바로 정리되는데요. 이게 킥스타트 너무 천진난만하게 왔는데요. 예, 순식간에 그냥 사라졌죠. 예. 어디까지 펼쳐놨는지에 대한 그거를 감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닉스 지금 굳히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4명 전원 생존이고요. 이게 너무 포워드 느낌이에요. 공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미드필더 라인이 약간 탄탄하게 있었어야 됐거든요. 바나나 킥! 바나나? 근데 기절을 시켰다고 한들 윈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차량으로 부승이 가는데 마지막 시도! 자 윈 선수는 근데 이런 집단지 방어에 특출나거든요. 그래서 네, 바나나가 자 화염병 뿌려놓고 시간 끄는 거죠. 지붕타기? 예 시간 끄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소리를 들어옵니다. 다 들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역지붕타기. 옆지붕타기? 네 지붕 대 지붕. 너 근데 지붕 탈 지붕으로? 거지? 어? 지붕 대 지붕. 와! 하나 더. 자 위에서미 데미지 지붕 싸움. 자 윈 선수가 지금 골방에 갇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불 질러가지고 못 나와요 윈 선수는. 지금 티켓은 기절 중인 상황이고요. 불러줘. 바나나.
바나나도 바나나는 일단 구상 감았고 전자레인지예요. 네? 네? 다 터져요. 바나나? 자 쪽방 알고 있어요. 미리 쏘기. 아 위협사격 넣어두고 나머지 인원들이 와서 그냥 정리하면 되니까. 네. 야! 소닉스! 드디어님 마지막 경기 치킨을 가져가면서 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